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신독, 혼자 있는 시간의 힘. 지은이는 조윤재, 고전 연구가, 경희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삼성영상사업단에서 근무했다. 출판계의 입문에 오랫동안 책을 만들었으며 지금은 책을 쓰고 있다. 탐서가로 수많은 책을 열정적으로 읽어왔으며 그 가운데서도 논어, 맹자, 사기 등 동양고전 배교종을 원전으로 읽으면서 물리가 트이는 경험을 하게 된다. 독립불계, 홀로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전심치지, 온 마음을 다해 뜻을 이룬다. 위에 두 구절에서 첫 번째는 도덕경에 실린 글로 노자 철학의 근본인 도의 속성을 일컫는다. 독립은 홀로 선다는 것이다. 불계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누구에게도 영향받지 않고 단단히 주관을 세울 때 도를 조칠 자격이 생긴다. 두 번째 구절은 맹자에 실린 글이다. 두 문장을 연결하면 해답이 나온다. 무엇이든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오직 그것에 집중하고 홀로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 뜻은 이루어진다. 더욱 짧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혼자됨의 시간,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면 반드시 뜻을 이룬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말이다. 인간은 혼자일 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쇼펜하우어는 그 이유를 말한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홀로 서기다. 성공하고 싶다면 단 하나에 집중하라. 이 구절은 원싱에 실려 있다. 공동 저자인 게리 켈러와 제이 파파사는 남다른 성과를 내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을 제시한다. 단 하나의 목표, 바로 핵심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 둘을 연결해서 받아들이면 같은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 혼자됨의 시간,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한다면 반드시 뜻을 이룬다. 은미할 때 방비하고 홀로 있을 때 삼가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법도다. 주자의 구방심재명에 실린 글이다. 주자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을 찾고 지켜야 한다고 말하며 이유와 방법을 알려준다. 먼저, 마음이 바로 내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맹자가 공부의 시작과 끝은 오직 마음을 지키는 데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마음을 내 것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공부가 필요하다. 주자는 절실하게 묻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생각해 나감으로써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시경에 이르기를 내가 방에 홀로 있을 때 방구석에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군자는 움직이지 않아도 공경을 받고 말하지 않아도 신임을 얻는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 있을 때에도 바른 행동을 취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기에 군자는 존경과 신임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는 진정한 군자와 겉보기에만 군자가 구분된다. 진정한 군자라면 혼자만의 시간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다. 사람에게는 달처럼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자신만의 이면이 있다. 고독은 그 낯선 이면을 비춰보는 시간이다. 군자는 반드시 홀로 있을 때를 삼간다. 대학 대학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일 것이다.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안하게 하는 큰 뜻을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자신을 수양하고 집안을 바로 다스려야 한다는 의미다. 대학에는 수신하기 위한 절차가 실려 있는데 바로 경물, 치지, 성의, 정심이다. 많은 공부로 지식을 갖추고 성실한 뜻과 올바른 마음을 갖춰야 비로소 수신이 가능하다. 뜻을 성실히 한다는 것은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성실함을 지켜야 그 다음 단계인 정심, 즉, 바른 마음으로 나아갈 자격이 생긴다. 마음을 지키려면 먼저 그 마음을 지켜봐야 한다. 말년에 이르러 다산 정약용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단한 권의 책으로 심경을 꼽았다. 그리고 심경을 해설한 책, 심경밀험에서 신독에 대해 이렇게 생각을 밝혔다. 원래 신독이라 함은 자기 홀로 아는 일에서 신중을 다해 삼간다는 것이지, 단순히 혼자 있는 곳에서 삼간다는 의미가 아니다. 사람이 방에 홀로 앉아서 자신이 했던 일을 묵묵히 되짚어 보면, 양심이 드러난다. 이는 방안 어두운 곳에 있으면 부끄러움이 드러난다는 것이지 어두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감히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다.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은 늘 사람과 함께하는 곳에서다. 다산에게 신독이란 자신만이 알수 있는 마음을 깨끗이하고 신중하게 살피는 마음 수양의 경지였다. 숨은 것보다 더잘 드러나는 것이 없으며 미세한 것보다 더잘 나타나는 것은 없다.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 이를 일러 수신이라 하니 그 마음을 바르게 함에 있다. 대학에 실려 있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에서 수신의 바로 전 단계인 정심에 관한 해설이다. 몸을 닦는 수신의 시작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에 있고 마음이 없다면 몸의 수양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미다. 마음을 다스림이란 곧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주자는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 몸도 바르게 할수 없다. 이 때문에 군자는 반드시 마음이 바르게 지켜지는지를 살펴서 삼가는 것으로 마음을 굳게 한다. 그런 뒤에야 이 마음은 오랫동안 지켜질 수 있게 되어 그 몸도 닦이지 않는 바가 없게 된다고 해설했다. 모든 감정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버려야 할 것은 감정이 아니라 그것을 제때 다스리지 못하는 나의 미련이다. 육아의 시조인 공자의 철학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유의라면, 노자를 시조로 하는 도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오히려 세상이 구제될 수 있다는 무의를 주장한다. 따라서 노자의 철학은 비움과 낮춤의 철학이라고도 한다. 채우려면 먼저 비우고, 높아지려면 스스로 낮추라는 노자의 철학은 그래서 역설적이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는 것은 현실에서는 통하지 않는 이치처럼 보이지만 노자의 철학에서는 진리이다. 노자는 나춤의 철학으로 물의 위대함을 들었다. 상선 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모든 만물을 잘 자라게 하지만 다투지 않는다. 스스로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 그래서 물은 도와 가깝다. 물에는 만물을 이롭게 하는 가장 위대한 힘이 있지만 스스로는 낮은 곳을 찾는다. 높은 곳에 머물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에 최고의 선을 지닌 존재라는 것이다. 도덕경에는 이렇게 실려 있다. 무거움은 가벼움의 뿌리요, 고요함은 조급함을 지배한다. 가볍게 팔랑이던 자신을 내려놓고 무겁게 내려앉을 때 고요함을 찾을 수 있다. 혼자만의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다. 마음의 여백을 두는 까닭은 살아가며 놓쳐왔던 나로 다시 채우기 위함이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자신의 세 가지 보물에 대해 말했다. "나에게는 세 가지 보물이 있으니 이것을 잘 간직해 소중히 지키고 있다. 첫째는 자애로움이요. 둘째는 검약함이요. 세 번째는 남보다 앞서지 않으려는 마음이다. 사람을 사랑함으로 도리어 용기가 있을 수 있고 검약함으로 도리어 넉넉할 수 있으며, 남보다 앞서지 않기에 도리어 큰 그릇이 될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사랑을 버리고 용감하고자 하고, 검약을 버리고 넉넉하고자 하고, 뒤로 물러남을 버리고 앞장서고자 한다. 그렇게 이르는 곳은 죽음뿐이다. 무릇 사랑으로 싸우면 이기고 사랑으로 지키면 견고하다. 하늘이 장차 구원하려 하면, 사랑으로서 보호할 것이다. 노자는 사랑과 배려 그리고 겸손을 말했다. 말이 많으면 곤란한 일이 자주 생기므로 마음 속에 담아두는 것보다 못하다. 도덕경 공자는 사람의 수양은 물론 통치의 수단으로서 말을 중요시했다. 노노의 맨 마지막 구절에서.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람을 잘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알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 구절을 통해 공자는 사람 공부와 함께 말 공부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심지어 공자는 말은 뜻을 전달하면 그만이다 라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맹자 또한 제자 공선추를 가르치면서 자신이 가진 두 가지 힘 중에 하나는 말을 아는 것이라고 했다. 나머지 하나는 호연직이다. 위대한 두 철학자는 하나같이 말이 세상을 통치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말을 잘 아는 것이 세상을 통하는 큰 지혜라고 말한다. 노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반대 입장을 취한다. 무위의 철학자답게 말은 아예 마음에 품고 입 밖으로 내지 말라고 한 것이다. 말 없는 가르침과 하지 않는 것의 유익은 천하에 미칠 만한 것이 없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믿음이 있는 말은 꾸밈이 없고 꾸밈이 있는 말은 믿음이 없다. 선한 자는 변론하지 않고, 변론하는 자는 선하지 않다. 혼자만의 시간은 유일하게 나에게 말을 거는 시간이다. 우리는 세상을 만나 말을 익히고, 자신과 마주하며 침묵을 배운다. 낮에 읽은 것은 반드시 밤에 생각해 풀어본다. 퇴계 이황의 공부법이다. 생각을 통해 판단하고 비판하고 수정해서 다시 머릿속에 담아야 비로소 진정한 지식이 된다. 밤에 생각해 본다는 말에는 자기 수양에 대해서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 바로 신독이다. 홀로 있을 때 몸가짐을 바르게 삼가는 것을 넘어 낮에 있었던 행동을 되짚으며 성찰하고자 하는 자세다. 탁월함은 잘못을 아예 저지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이루어진다. 맹자는 왜 생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 준다. 제자 공도자가 사람은 모두 똑같은데 왜 어떤 사람은 대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소인이 됩니까라고 묻자 맹자가 가르친 말이다. 맹자는 몸의 큰 부분을 따르면 대인이 되고 작은 부분을 따르면 소인이 된다 라고 하며 몸의 큰 부분은 마음이라고 가르쳤다. 그 이유는 마음이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며 예문에 나오는 말을 했다. 마음은 생각을 한다. 생각을 하면 얻지만 생각이 없으면 얻지 못한다. 공자는 삶의 모든 순간 생각을 하라고 권했다. 군자 유구사로, 군자에게는 아홉 가지 생각이 있다는 가르침이다. 군자에게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아홉 가지가 있다. 볼 때는 밝게 볼 것을 생각하고, 들을 때에는 똑똑하게 들을 것을 생각하고, 얼굴빛은 온화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몸가짐은 공손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말할 때는 진실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일할 때는 공경스럽게 할 것을 생각하며 의심이 들 때는 묻는 것을 생각하고 성인할 때는 뒤에 겪을 어려움을 생각하고 이득이 될 것을 보았을 때는 그것이 의로운가를 생각한다. 맹자는 이렇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얻고 싶은 것이 있으면 생각을 하라. 공자는 말했다. 어찌할까라고 스스로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나도 어찌할 수가 없구나. 정성이라는 것은 만물의 처음이요 끝이니 정성이 없으면 만물이 없는 것이다. 중용 사기 이광열전에는 정성에 대해 알려주는 고사가 실려 있다. 이광이 어느 날 어두운 밤길을 가다가 부성한 숲을 가운데 늙은 호랑이 한 마리가 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황급히 활을 당겨 호랑이를 명중시켰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뜻밖에도 호랑이가 아닌 바위 덩어리였다. 놀랍게도 화살은 꽁무니만 가까스로 보일 정도로 바위에 깊이 박혀 있었다. 이광은 물론 사람들 모두가 깜짝 놀랐고 이광은 의심스러운 마음에 같은 자리에서 다시 활을 당겼다. 그러나 몇 번을 쏘아도 화살은 바위에 꽂히지 않았고 이광은 결국 포기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정성이 지극하면 쇠와 돌도 열린다. 지극한 정성으로 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이야기는 이미 많은 고전에서 소개하고 있다. 고전에서는 그만큼 일을 이루는데 지극한 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작은 일도 지극해야 한다. 그러면 작은 일에도 정성이 있게 되고, 정성이 있으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명확해진다. 명확해지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고, 감동시키면 변하게 되고 변하게 되면 새롭게 된다. 오직 세상에서 지극한 정성이 있어야 나와 세상을 새롭게 할수 있다. 중용. 정성이란 온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다. 무엇을 원하든 이를 이루는 것은 정성이다. 주변이 어지럽다면 내가 어수선하지 않은지 돌아보라. 행했는데 뜻한 것을 얻지 못하면 모두 스스로에게 돌이켜보라. 맹자 반구적이의 자세다.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가다듬어 나갈 때 어려움을 타게 할 길이 열리고 더큰 일을 할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남을 사랑하는데 친해지지 않을 때에는 자신의 인자함을 돌이켜보라. 남을 다스리는데 다스려지지 않을 때에는 자신의 지혜로움을 돌이켜보라. 남을 예로 대하는데 화답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의 태도가 공경스러운지 돌이켜보라. 삶의 모든 순간 뜻한 바를 얻지 못하면 반드시 먼저 자신의 부족함이 없었는지 돌아보라는 가르침이다. 인간을 변하게 만드는 유일한 계기는 반성이다. 증자는 초기에는 공제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심지어 우둔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증자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봤다. 어떤 일을 하루도 빼지 않고 날마다 했다는 것은 그것을 습관으로 삼았다는 이야기다. 평범한 일상에서도 자신을 돌아보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은 날마다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증자가 중점적으로 자신을 돌아봤던 세 가지는 충실함, 신실함, 그리고 학문이다. 이것은 바로 유교의 핵심적인 가치로 공자는 제자들에게 항상 이를 강조했고 스스로도 평생 수양을 멈추지 않았다. 자신의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법과의 교제에서 신인을 지켜나가고, 배운 것을 익히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증자는 날마다 자신을 반성하며 세 가지 지향점을 분명히 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않는다. 노노. 이 구절은 공자 철학의 핵심인 서의 정신을 말해준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인을 가르쳤다. 인은 흔히 사랑과 배려로 풀이되는데 공자는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두 가지를 충과 서라고 일렀다. 충은 자신의 내면을 충실하고 바르게 세우는 것으로 수양과 학문의 자세를 일컫는다. 서는 타인을 배려하고 예를 지키는 것으로 내면의 충실함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은 충과 설을 갖춘 사람의 실천 덕목이다. 서양 철학의 황금률인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와 같다. 사람이 부끄러운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 부끄러운 마음이 없다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부끄러워할 일이 없다. 맹자. 맹자는 유학의 핵심 덕목인 인의 예지가 본성, 즉, 사람의 마음으로 타고난다고 주장했다. 이는 측은지심,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의는 수호지심, 즉, 자신의 옳지 못함을 부끄럽게 여기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 예는 사양지심, 즉,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예의를 지키는 마음. 지는 시비지심, 즉, 옳고 그름을 알아 그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마음이다. 맹자는 그 중에서도 의로움을 많이 강조했다. 심지어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라고 할수 없다. 라고까지 말했다. 부끄러움은 한자로 치 라고 읽었는데 귀이와 마음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는 뜻임을 알수 있다. 내면을 들여다 볼수 있으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올바른지 판단할 수 있다. 공자는 인을 묻는 수제자 안연에게 극기 복례하라고 가르쳤다. 극기란 곧 나를 이기는 것이다. 나 자신을 이기면 온 세상이 인으로 돌아온다고 했다. 당연히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공제는 해답도 주는데, 바로 단 하루라도 먼저 실천해 보라는 것이다. 오늘 실천하면 내일도 할수 있고, 앞으로도 할수 있다. 오늘의 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나를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극기다. 세상에서 나보다 더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없다. 여유당 전서. 다산은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최고의 삶을 구가하다가 남쪽 땅 바닷가로 귀향을 떠난 후에야 그동안 마음을 잃어버린 삶을 살았다고 절실하게 깨달았다. 다산이 쫓았던 것은 명예와 출세였고 잃어버린 것은 마음이었다. 다음은 큰 형의 제실에 써줬던 수호재기에 실린 글이다. 대체로 천하의 만물이란 지킬 것이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자가 있는가? 밭은 지킬 것이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집도 지킬 것이 없다. 내 정원의 꽃나무, 과실나무를 뽑아갈 자가 있는가? 그 뿌리가 땅에 깊이 박혔다. 나의 책을 없어버릴 자가 있는가? 성현의 경전은 온 세상에 퍼져 물과 불처럼 흔한데 누가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그런즉 천하 만물은 지킬 것이 없다. 천하에서 나보다 더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없다. 어찌 실과 끈으로 메고 빗장과 자물쇠로 지키지 않겠는가? 공자의 제자는 약 3천명에 달한다. 고대 학문인 유교에 통달한 제자가 70명이고 각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제자로는 공문 10철이라고 불리는 10명이 있었다. 공자는 이들 중에서 유일하게 안회만이 배움을 좋아한다고 말했고 그 이후로는 뱀을 좋아하는 제자를 보지 못했다고 잘라 말했다. 공자가 그 이유를 말해주는데 바로 불천노, 불이과다. 노여움을 남에게 옮기지 않고 한번 저지른 잘못을 두번 행하지 않는다. 성리학의 창시자 주자도 나의 기질상 병통은 대부분 분노와 원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토로했다. 우리는 살아가며 두 가지 실수를 저지른다. 실수를 두려워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실수를 가볍게 여겨 습관으로 삼는 것이다. 학문은 날마다 더해가는 것이고 돈은 나날이 덜어내는 것이다. 덜어내고 또 덜어내면 무위에 이른다. 도덕경 돈은 비어있기에 쓸수 있다. 설사 채워지지 않아도 그기음으로 만물의 뿌리가 된다. 도덕경 도덕경에서 노자는 바퀴라는 물건에서 비움의 이치를 말해준다. 서른 개의 바퀴살은 하나의 구멍으로 모이고 그 비움이 있기에 수레의 쓰임새가 있다. 바퀴살을 이어주는 하나의 구멍이 없으면 그 바퀴는 굴러갈 수 없다. 장자에서는 장자와 해자의 대화를 통해 사람에게 적용되는 이치를 알기 쉽게 말해준다. 해자가 장자에게 말했다. 자네의 말은 쓸모가 없네. 무용. 장자가 말했다. 쓸모없음을 알아야 비로소 쓸모에 대해 더불어 말할 수 있다. 무릇 땅은 광대하지만 사람에게 소용되는 범위란 겨우 밟고 선 발을 용납하는 정도이다. 그렇다면 발 크기만큼만 남기고 나머지 땅을 파버리면 사람들이 그 땅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 사람을 아는 것은 지혜이고 나 자신을 아는 것은 명철함이다. 도덕경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은 처세술의 가장 높은 경지라고 할수 있다. 개인의 처세뿐 아니라 전쟁에서도 자신을 알고 상대방을 아는 것이 승리의 지름길이다. 손자병법에는 지피지기 백전 불태가 중요한 전술의 하나로 실려 있다. 나를 알고 상대를 안다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이다. 나를 직시할 수 있다면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내가 나아갈 길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다.인간은 한낱 갈대와 같이 미약한 존재이지만 생각을 할수 있기에 존엄성을 지닌다.생각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한계와 미약함을 알게 되고 올바른 도덕성을 지켜나간다. 공자가 말했다. 물은 모든 생물에게 두루 미치면서도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으니 덕이 있는 사람과 같다. 낮은 곳으로 구불구불 흐르면서도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의로운 사람과 같다. 계속 솟아 나오면서도 다음이 없으니 돌을 깨친 사람과 같다. 백길 골짜기로 떨어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용감한 사람과 같다. 움푹한 곳을 평평하게 하니 법도를 지키는 것이고, 어느 곳이든 가득 채워 튀어나온 곳이 없으니 공정하다. 들어오는 자를 모두 깨끗하게 만드니 좋은 가르침을 주는 사람과 같고, 구비구비 만번을 꺾여도 반드시 동쪽을 향하니 지조를 지키는 사람과 같다. 그래서 군자는 큰 물을 볼때 반드시 깊이 관찰한다. 성 비미 그게 이르고 고요함이 두터워지면 만물이 생기고 되돌아감을 볼수 있다. 세상 만물은 다투어 생겨나고 제각기 그 근본으로 돌아간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고요함이라고 하고 고요하게 있는 것을 생명의 회복이라 한다. 생명의 회복이란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이고 이를 아는 것을 명철함이라고 한다. 온전해지면 천하가 평안하고 도에 이를 수 있다. 도는 영원하니 도에 이르면 위태롭지 않게 자신을 지킬 수 있다. 도덕경 진실로 하루를 새롭게 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고, 또 나날이 새롭게 하라. 대학 중국 은나라의 탕황은 자신의 대야에 이 글을 새겨놓았다. 하루를 시작하며 세수를 하지 않을 수 없으니 날마다 마주하며 마음에 새겼을 것이다. 날마다 마음을 닦아 새롭게 하면 마음이 깨끗해진다.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바로 지금 변화해야 한다. 변화의 둔감에서도 지쳐서도 안 된다. 변화한다는 것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요, 의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 그 길을 버리고 따라갈 생각도 않고, 그 마음을 놓아버리고 찾을 줄 모르니 슬프다. 사람들은 자신이 기르던 달기나 개를 잃어버리면 찾으려 하면서도 잃어버린 마음은 찾을 줄 모른다. 학문의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데 있다. 인과 의는 사람 됨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덕목이다. 맹자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인과 의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자신을 사람답게 하는 것,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잃고서도 찾을 줄 모르기 때문에 맹자는 안타까워했다. 사람들은 목숨보다 더 소중한 가치, 목숨마저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부와 권력이라고 여긴다. 맹자는 이러한 모습을 닭과 개로 상징했다. 사람들은 닭이나 개를 잃어버리면 그것을 찾으러 정신없이 동네를 헤맨다. 하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자신의 마음을 잃고서는 찾을 줄도 모른다. 심지어 그것을 잃어버렸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도 많다. 달기나 개를 찾아 헤매는 것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성공주의나 물질주의를 뜻한다. 많은 것을 듣되 의심스러운 부분을 빼놓고 그 나머지를 조심스럽게 말하면 허물이 적다. 많은 것을 보되 위태로운 부분을 빼놓고 그 나머지를 조심스럽게 행하면 후회하는 일이 적다. 공자의 제자 중에 자장이 출세하는 법을 묻자 공자가 내놓은 가르침이다. 견문을 넓히되 반드시 위태로운 부분, 의심스러운 부분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 맹자는 책을 무조건 믿으면 책이 없는 것만 못하다 라고 말했다. 배움을 충실히 하되 옳고 그름, 진실과 거짓은 반드시 가려야 한다. 배우려는 열의가 없으면 이끌어주지 않고, 표현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일깨워주지 않으며, 한 모퉁이를 들어올렸을 때 나머지 세 모퉁이를 미루어 알지 못하면 거듭해서 가르쳐주지 않는다. 노노 수리편에 실려있던 이 구절에는 공자가 가르쳐주는 올바른 배움의 자세가 담겨있다. 먼저, 알매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진정한 배움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배웠다면 반드시 그것을 표현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 문장은 배움에서 창의성의 의미를 강조한다. 하나를 가르쳤다면 반드시 그 지식에서 유추해서 셋을 알아야 한다. 정조가 말하기를 온고이 지신이란 무슨 말인가 하니 신하 이유경은 옛 글을 익혀 새 글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라고 대답했다. 정조가 다시 말했다. 그렇지 않다. 초학자들이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대개 옛 글을 익히면 그 가운데에서 새로운 의미를 알게 되어 자기가 몰랐던 새로운 것을 더잘 알게 된다는 것을 이른다. 정조는 창의성의 관점에서 폭넓게 해석했다. 그를 통해 지식을 얻으면 생각을 통해 창의적인 발상을 할수 있다는 것이다. 수많은 작가에게 영감을 준 대문어들도 옛 글을 따라 쓰는 것에서 창작을 시작했다. 아름드리 나무도 털끝 같은 씨앗에서 나오고 높은 누대도한 무더기 흙을 쌓는 데에서 시작되고 철리길도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도덕경에 실린 노자의 말이다. 시작이 작고 부족하더라도 노력을 끊임없이 쌓아 나가면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 장괴이가 숭양현의 현령을 지낼 때관아의 창고지기가 돈한 푼을 훔치는 현장을 잡았다. 장괴이가 그를 장영에 처하자 창고지기는 이까지 동전 한 잎으로 어찌 매질을 할수 있단 말이오라며 항변했다. 그러자 장 괴이가 말했다. 비록 하루에 돈한 푼이라 할지라도 천 일이면 천 푼이 된다. 이는 노끈으로 나무를 자를 수 있고 낙순물이 대돌를 뚫을 수 있는 것과 같다. 작은 잘못을 저지를 때 바로잡지 않으면 조금씩 부도덕한 일에 익숙해지면서 양심이 무뎌져 더큰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뜻이다. 영어 문화권에는 '슬라이트 애 e 라는 말이 있다. 위대한 성과를 이룬 사람과 평범한 사람 사이의 간극이 그 시작 단계에서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그 차이가 처음 시작할 때는 미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쌓이고 쌓여 나중에는 까마득하게 멀어지고 만다. 자로가 귀신을 섬기는 일에 대해 묻자 공자가 말했다.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느냐? 다시 자로가 감히 죽음에 대해 여쭙습니다. 라고 물으니 공자가 대답했다. 삶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현실과 죽음은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죽음 이후를 알고 싶다면 먼저 현실을 공부하고 생을 살아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동서양의 많은 철학자들은 죽음을 생각하고 자기 생의 결말을 알고 스스로 성찰할 수 있기에 사람이 가장 위대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 초나라의 대부 섭공이 공자의 제자 자로에게 공자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자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을 들은 공자는 왜 나에 대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며 자신을 소개했는데 그의 사람됨은 무언가에 의욕이 생기면 먹는 것도 있고 도를 즐기느라 근심도 잊어 늙음이 다가오는 것도 알지 못한다이다. 공자가 자신을 표현했던 핵심은 배움을 좋아하고 도를 즐긴다는 것이었다. 배움과 도가 곧 공자 자신의 삶이었던 것이다. 몰입은 흐르는 시간을 잊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매몰한 상태다. 신선노름에 도끼자로 썩는 줄 모른다라는 속담은 몰입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준다. 여기서 우리는 몰입의 핵심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바로 재미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 또한 몰입을 했다는 것이다. 한국사에서도 불광불급, 즉 미쳐야 미친다라는 몰입의 개념을 잘 알고 실천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허균, 박지원, 이동무, 박재가, 정약용, 김득신 등.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조선 시대 지식인들은 모두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학문에 몰입해서 일가를 이루었다. 그들은 세상에 미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큰 일은 없다라는 마음가짐을 통해 지적 성취를 이뤘다. 맹자에는 전심치지라는 구절이 나온다. 온 마음을 다하면 뜻을 이룬다는 가르침이다. 이동무가 선귤당 농소에서 이렇게 읊었다. 낚시꾼이 긴 낚싯대를 잔잔한 수면 위에 던져놓고 말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으면서 간들대는 낚싯대에 마음을 두고 있노라면 빠른 노래가 산을 쪼개어도 들리지 않고 아름다운 여인이 바람에 맴돌듯 춤을 추어도 보이지 않는다. 이는 달마대사가 면벽하고 있을 때와 같다. 공자가 초나라를 향해 길을 가다가 매미를 잡고 있는 노인과 맞닥뜨렸다 마치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줍듯이 매미를 걷어 들이는 노인을 보고 공자가 감탄해서 물었다. 당신 제주가 참으로 놀랍구려. 거기에도 혹시 무슨 도 같은 게 있어? 매미를 잡던 노인이 대답했다. 물론 있습니다. 매미를 잡을 때제 몸은 잘린 나무 든 걸처럼 움직이지 않고, 팔은 마른 나뭇가지를 든 것처럼 가볍습니다. 천지의 광대함도 만물의 다양함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매미의 날개 짓에만 집중합니다. 제 머리와 몸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으며, 매미의 날개 이외에는 마음을 팔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찌 실패하겠습니까? 공자가 제자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마음을 하나에 집중한다면 그 기술이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데 이 노인은 이미 그 경지에 이르렀다. 때를 기다리는 데에도 일을 이루는 데에도 몰입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모든 일은 미리 준비하면 성공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중용 아침에 돌을 듣는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노노 이 말은 공부와 수양의 진정한 뜻을 포함하고 있다. 공부와 수양을 통해 완전히 변화되어야 비로소 참된 구도의 자세라고 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변화하는 상태를 공자는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태어난 것으로 보았다. 작가 카프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우리를 물어뜯고 쑤셔대는 책들을 읽어야 돼. 만일 우리가 읽는 책이 주먹질로 우리의 머리를 후려쳐 깨우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굳이 왜 책을 읽어야 할까? 책이란 우리 내면의 도살인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만 해. 변화란 자신의 외면만이 아니라 자신마저 모르는 깊은 내면까지 깨뜨리는 것이다. 껍데기는 물론 속 안에 있는 것까지 모두 속속들이 바꿀 수 있어야 진정한 변화라고 할수 있다. 공부에서 가장 귀한 덕목은 의문을 갖는 것이다. 의문을 가지면 해답이 열린다. 격언 연벽.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라고 했다.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성찰은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 단지 아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이다 라는 무지의 질을 핵심으로 한다. 자신의 무지에 대한 깨달음은 곧 진리를 찾는 첫걸음이다. 그 수단은 질문과 대화다. 공자 역시 배움에는 반드시 생각이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움이 없다면 위태롭다. 노노 현대는 노 와이의 시대라고 한다. 의문을 통해서 본질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절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나는 지난 하루 어떤 삶을 살았는가? 다가올 하루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인간의 진짜 생일은 태어난 날이 아니라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처음 고민한 날이다. 큰일에 임해서 결단하는 것이 용기다. 얘기 병법서 5자에는 전쟁에서는 망설이는 것이 가장 큰 잘못이다 라는 말이 실려 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명량 대첩을 앞두고 휘하 장수들에게 내린 필사 즉생, 필생 즉사 라는 말을 잘 알고 있다. 오기 역시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도 죽겠다는 각오를 하면 살 것이고, 요행이 살아보겠다고 생각하면 죽는다 라는 말을 했다. 어리석은 리더는 작은 일은 꼼꼼하게 챙기고 사사건건 간섭하면서 결단의 순간에는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인다. 노루는 재빠르기가 말도 잡지 못할 정도인데 결국 잡히는 까닭은 뒤돌아보기 때문이다. 여시춘추. 결단은 결정할 결과 잘라낼 단이 합쳐진 말이다. 많은 가능성 중에서 단한 가지를 선택하고 나머지 모든 가능성은 미련 없이 잘라버리는 것을 뜻한다. 결단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 책임은 오롯이 스스로의 몫이다. 창낭에 물이 맑으면 갓근을 씻고, 창낭에 물이 흐리면 발을 씻는다. 초나라 시인 구론의 시 어부사에 나오는 구절이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를 모욕한 후에야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모욕한다. 집안도 반드시 스스로 망친 후에야 다른 사람이 그 집안을 훼손시키며, 나라도 반드시 스스로를 해친 뒤에야 다른 나라가 그 나라를 해친다. 상서 태갑에서는 하늘이 내린 재앙은 피할 수 있지만 스스로 부른 재앙에서는 살아날 수 없다 라고 했다. 자신을 지키는 길의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하늘이 준 소중한 가치,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를 훼손해 그 가치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홀로 서서 흔들리지 말라. 도덕경. 도는 만물의 근원이며 만물의 섭리지만 실체가 없어 노자 자신도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했다. 굳이 말하자면 만물을 입혀주고 길러주면서도 주인 노릇을 하지 않는 자연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다. 그래서 도가 사상을 가리켜 무위 자연의 사상이라고도 한다. 흔들리지 않는 삶의 주관을 뚜렷이 세워갈 때 도를 향해 가는 첫 걸음을 시작할 수 있다. 그 기본 전제는 오롯이 혼자가 되어보는 것이다. 프랑스의 수학자 앙리 푸앵카레는 논리를 통해 기존의 사실을 증명할 수는 있다. 하지만 새로운 지식을 얻지는 못한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게 만드는 것은 직관이다. 라고 말했다. 직관의 대가로 알려진 스티브 잡스 역시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 축사에서 비슷한 말을 했다.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직관을 따르십시오. 끝없는 목마름으로 끝없는 열정으로. 나보다 못한 자를 벗으로 사귀지 말라. 노노.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먼저, 뜻이 같은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다. 또한 가지는 반드시 올바른 사람을 사귀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관중과 포수관은 어린 시절 함께 자라며 서로를 아꼈던 친구 사이다. 함께 장사도 하고 전장에도 나섰지만 그때마다 관중은 비겁한 모습을 보였다. 함께 장사를 할때 관중이 매번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자 포수관은 관중은 집이 가난하니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감쌌다. 전장에서 관중이 여러 번 도망을 치자 포수관은 관중은 비겁한 것이 아니라 늙은 어머니를 모셔야 하기에 몸을 사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변호했다. 두 사람 관계에서의 압권은 제나라에서 벌어진 내란에서 각각 다른 편에 서서 서로 대적했을 때의 일이다. 관중은 공자 규의의 편에 섰고 포수관은 소백의 편에 섰는데 결국 소백이 승리하자 관중은 처형을 당할 위기에 처한다. 하지만 포수가는 오히려 소백에게 관중을 재상으로 추천하며 이렇게 말한다. 공께서 제나라의 왕에 만족하신다면 저를 재상으로 삼으면 됩니다. 하지만 천하의 패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관중을 재상으로 삼으십시오. 죽을 위기에 처했던 자신을 구해 제나라의 재상으로 추천했던 포수가와의 우정을 두고 관중은 이렇게 말했다.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지만 나를 알아준 이는 포수가다. 즐거움은 괴로움에서 나오니 괴로움이란 즐거움의 뿌리이다. 괴로움은 즐거움에서 나오니 즐거움은 괴로움의 씨앗이다. 여유당 전서. 군자의 사귐은 물과 같이 담담하고 소인의 사귐은. 단술처럼 달다. 명심보감에 실린 구절이다. 군자들의 사귐은 요란하지 않고 깊이가 있기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치 물처럼 심심하다. 소인들의 사귐은 겉으로 보기에는 재미있고 즐거움이 넘치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아무것도 마음에 남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말도 지나치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그 말을 들을 마음도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건네는 것이라면 오히려 분쟁의 씨앗이 될 뿐이다. 임금을 섬김에 있어 자주 간언하면 치욕을 당하고 친구에게 자주 충고하면 소원해진다. 충성한답시고 때와 상황을 살피지도 않고 무시로 충고한다면 임금의 심기를 거스르게 된다. 결국 치욕을 당하게 되는데 이는 조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임금의 옹졸함 때문이 아니라 가난한 신하가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불가피한 조언일수록 조심스럽게 건네야 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남에게 충고하는 일이고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스스로를 아는 일이다.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가 했던 말이다. 맹자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인 왕들을 만나 무력이 아닌 사랑으로 나라를 다스리라고 담대하게 설득했다. 그때 맹자가 설파한 주장이 인자무적이다. 인자무적은 흔히 알고 있듯이 그 인자함으로 적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랑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반드시 이긴다라는 뜻이다. 사랑으로 다스릴 때 백성들은 목숨을 바쳐 충성할 것이고 그 화합의 힘으로 어떤 강대국과 싸워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다. 맹자는 또한 고난의 시기를 살아내고 있는 백성들에게도 그 버거운 현실 속에 담긴 삶의 의미를 찾으며 때를 기다리라고 가르쳤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내리려 할 때는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뼈와 힘줄을 힘들게 하며 육체를 굶주리게 하고 그에게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그가 행하고자 하는 바와 어긋나게 한다. 마음을 격동시켜 성정을 강하게 함으로써 그가 할수 없었던 일을 더 많이 할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고난은 천명, 즉, 하늘의 뜻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맹자는 왜 하늘이 굳이 크게 쓸 사람에게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지 그 이유를 알려준다. 사람은 항상 과오를 범하고 난 후에 고칠 수 있고, 마음이 괴롭고 생각이 막힌 후에야 분발하고, 얼굴빛과 목소리에 고뇌가 드러난 후에야 깨닫게 된다. 뜻을 세울 때는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전습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그것을 너무 넓게 펼치려 애쓰다 보면 노력은 종잇장처럼 얇아지게 된다. 더큰 효과를 얻고 싶다면 일의 가지수를 줄여야 한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다 보면 설사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해도 아무것도 줄이지 않은 채 일을 자꾸 더하기만 하다가 결국엔 부정적인 결과를 맞게 된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원싱에 실린 글이다. 그리고 그 해답을 제시하는데 책의 공동 저자인 게리 켈러와 제이 파파사는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한정된 시간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는 데 있다고 설파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제시하는데 바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즉 원싱에 집중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단 하나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모든 것을 잘라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살아가며 떠올랐던 무수한 질문들을 벼리고 벼려서 단 하나만 남겨라.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것이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이 없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여기서 만족할 줄 아는 자세란 한없이 높아지려는 자신을 끌어내림으로써 욕심을 잠깐 내려놓는 것을 말한다. 멈출 줄 아는 태도란 복잡한 관계 속에 놓인 자신을 떠나 오롯이 본연의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할수 있을 때더 이상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본래의 자신을 지킬 수 있다. 황상은 정약용에게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받았다. 어찌하면 뭉툭한 것을 뚫을 수 있는지 묻자 부지런하라 하셨다. 어찌하면 막힌 것을 트이게 하는지 묻자 부지런하라 하셨다. 어찌하면 거친 것을 연마할 수 있는지 묻자 부지런하라 하셨다. 혼자 됨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마음에 간직하고 있던 뜻을 이루고 지친 몸과 영혼에 자유를 줄수 있다. 이러한 여유와 휴식을 통해 방향도 모르고 달려왔던 삶이 나아갈 길을 알게 된다. 하늘이 준 소명을 깨닫고 내 삶을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창의와 통찰을 얻는다. 혼자 됨의 시간이 내 삶을 바꾸는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된다. 지금까지 신독 혼자 있는 시간의 힘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루치 생각이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